출발했습니다. 출발. 피자 언니 있어. 출발. 고급 며느리, 고급은 뭐가 유명한가요? 고급에는 사람보다 소가 많아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 한우라고 알아요? 들어봤죠? 네. 고급에는 한우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유자도 유명하고, 감태도 유명하고, 굴도 많이 나고, 매생이도 많이 나고. 오! 모아주세요. 모아주세요. 네네. 오, 유자 향기 장난이다. 뭐해? 이거 뭐야? 이게 나도 뭐야? 어? 먹을래? 아니 안 나도. 이거 다 맞고 그거 같지? 김지에. 미안. 알 다섯 개. 어머니, 응? 고금도 뭐지 유자 먹으면 응. 피부가 좋아진대요. 피부도 좋아지겠다잉. 감기도 안 하고 요새 사스도 다 나서 불어. 코로나도 코로나 나서요? 그래요? 마이크. 사장님 고금도 유자 자랑해 주세요. 마이크. 아, 고금도 유자는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고 비타민도 높고 여성분들한테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감기. 감기도 좋고 여러모로 다 좋습니다. 이거 사장님 센 걸로 먹을 수 있어요? 드셔보실래요? 옆에만 있어도 응? 안 먹어도 침 나오네. 맛있어. 아니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시긴 한데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응. 쓰다가 계속 씹으면은 단맛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게 고금도 유자의 특징이에요. 네. 유자 밟으면 안 돼요. 와, 잘한다, 언니. 아, 나 우리 팀 타고 났어요. 소질이 있으신데. 고급 며느리라. 어, 고급 며느리. 오! 왜? 재미지네 아주. 이렇게 높이 올라가봤어? 나보다 큰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렇죠. 잠깐 여기서 선별 작업을 해야 된다. 뒤에 따는 거 알죠? 따가지고 아, 이렇게 해놔요. 네. 따가지고. 운반기 오면은 운반기에다 실어주시면. 네네. 그럼 저기에서 상품 구별. 이분은 여기서 유자밭에서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손이 장난하게 빠르네. 저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단순 노동. 단순 노동 좋아해요. 내일부터 군청 출근 안 하네. 사장 하신 지는 얼마나 돼요? 저는 이제 귀농한 지가. 귀농하셨어요? 야, 귀농했어요. 원래 어디 계셨는데요? 원래? 고향이 여기에요. 여긴데? 아, 인천에 있었어요. 인천에. 그래서 몇 년 후 되셨어요? 네? 몇 년 되셨어요? 지금이요? 응. 7월 1일날 내려왔어요. 잠깐만, 뭐래? 네. 뭐래? 사장님 말 믿어도 되냐며. 저는 이제 짬짬이 내려와서 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한 박스 채우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나 금방 채워줄 줄 알았어. 바닥에다 붙이고 이런 거 왜 그래? 아가씨들 쫓쫓한 시험 건데. 에 괜찮아요. 저희 엄마. 저희 이제 왔고 좀 더 할게요. 좀 쉬세요. 언니 고마워. 네네. 여기 말 잃은 것 같은데. 살아 있냐며? 언니들. 살아 있냐고. 말을 잃었어? 이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사람이 한번 해야 되는 일이네요. 큰 일이 아니네. 힘들어요. 근데 어머님들은 이거 선별하시고 따고 하는 거를 다 손수 하셔야 되니까 이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헷갈리기 시작. 언니
조심해. 어? 내일은 쉬시면 돼요. 내일은 쉬시면 돼요. 너네 알아? 네? 엄마 다 울어. 자, 일상입니다. If I was you, I'd wanna be me too. I'd wanna be me.